대식구들도 쓸 수 있는 4m 60의 넓은 거실, 옵션으로 에어컨, 그리고 남양집의 숙조망, 이 집이 힐입주금 3,000. 3m 60 크기의 안방, 옵션으로는 에어컨 있고요. 이 반대편에는 독립적인 드레스 공간이 있습니다. 파우더 공간, 이 안쪽에는 드레스룸, 시스템장 옵션입니다. 이 집이 실입주금 3,000. 제일 작은 3번방 사이즈가 3m 60. 어린 자녀, 성인 자녀 모두 쓸 수 있는 방. 그런데 이 집이 실입주금 3,000. 우리 집 2번방은 안방보다 큰 3m 70 크기입니다. 성인 자녀, 어린 자녀 한 두 분 정도는 같이 써도 될 만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집 실입주금 얼마냐고요? 3,000입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인천지역팀장 너구리입니다. 직구하고 계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현장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에 8세대고요. 오늘의 현장은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거실 사이즈 4m 60, 안방 2번방, 3번방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입주금이 3,000입니다. 궁금하시죠? 집 보러 가시죠. 자, 오늘의 현장은 여기 인천 서구 마전동에 나와 있고요. 오늘의 현장은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로 유명한 현장입니다. 자, 전실부터 볼게요. 전실에는 테라조 문양의 타일로 마감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띄움 시공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발장은 총 6칸에다가 허리선반 들어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타일 마감, 그리고 일괄 소등 버튼 있고요. 이 집은 다른 집하고 좀 다른 게, 지금 문이, 현관 문이 이문까지 열려요. 상당히 넓게 열려갖고, 개방하시면은 큰 대형 가전이든지 들어오실 때 충분히 잘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중문 또한 상당히 넓게 열립니다. 쭉 이렇게 넓게 열려갖고 큰 집 들어오실 때 상당히 편합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으로는 이렇게 선반가처럼 되어 있어갖고 간단하게 키나 나가실 때 필요한 물품들 딱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렇게 거실이 펼쳐집니다. 거실이 이 집이 상당히 넓기로 유명합니다. 사이즈부터 볼게요. 자, 거실 사이즈가 4m 60이에요. 상당히 사이즈 좋고요. 벽면 쪽에 지금 소파 쪽에는 여기 벽지 마감이고요. 이 아트홀 쪽에는 타일 마감인데 타일이 이게 1200자 타일, 상당히 큰 타일로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거실의 위에 보시면 조명등이 상당히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라인 조명으로 했고 사각형 딱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메인 조명 딱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LG 휘센으로 해갖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오늘 집은 남서향 집이에요. 남서향 집인데 바깥에 뷰 보이시면은 바로 산입니다. 산이어서 공기도 좋고요. 이 집이 산조망을 갖고 있는데 바로 나가시면은 바로 또 뒤에는 버스 정장이 있어갖고 교통편도 이용이 편리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망권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정도의 사이즈의 넓은 거실이다 보니까는 소파는 4인용 이상, 6인용이나 카우치 소파, 뭐 안마 의자 전부 다 두셔도 되고요. 뭐 집 많으셔도 뭐 거실 넓은 거 좋아하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이 집은 진짜 딱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이쪽이 주방입니다. 주방 사이즈는 D자 형태로 나와 있고요. 상당히 큰 D자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주방 넓게 나와 있고요. 이 뒤쪽에는 냉장고 자리 두 자리, 그리고 키 큰 장이 이 안쪽으로 되어 있어갖고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대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상당히 넓어서 조리하시는데 상당히 편하실 것 같고요. 상부장도 많고 하부장도 많고요. 컬러는 화이트 컬러로 동일하게 마감 처리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이 옆쪽이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부터 먼저 볼게요. 자, 여기가 안방이고요. 안방 사이즈 3m 60, 그리고 3m 40이에요. 사이즈는 상당히 좋은 사이즈의 안방이고요. 창호는 양창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양창 구조다 보니까 환기 걱정 없고요.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안방 쪽에 창 바라보는 게 또 숲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되게 멋있어요. 여기서 아침에 여기다 일어나면 새소리나 이런 것만 날 정도의 그냥 산만 있어갖고 상당히 조망권 좋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이 독특한 게 여기 딱 침대만 두시고요. 이 안쪽에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드레스룸 나가는 공간이 이렇게 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아예 따로 나와 있고
들어오면은 이쪽에 이제 화장대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 더 깊숙하게 드레스 공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시스템장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시스템장까지는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우선 옵션 사항으로는 시스템장이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에 꼭 필요한 거 환기창이 있어야지 옷 관리하실 때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안방 욕실인데요. 욕실을 보시면은 욕실은 컴팩트해요. 되게 그냥 딱 쓸만한 정도만 되어 있어갖고 샤워를 하시려면은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까지는 굳이 샤워는 좀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여기는 이제 용변 보는 거랑 간단하게 손 씻는 거 이 정도만 딱 하시면 좋을 만한 사이즈의 안방 욕실입니다. 자, 이렇게 안방 맞고요. 이제 메인 욕실 2번 방, 3번 방 볼 건데 여기 라인 조명 보이시죠? 이게 쭉 일자로 이렇게 하고 쫙 여기까지 이렇게 비추는데 딱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가 이제 메인 욕실, 여기가 3번 방, 여기가 2번 방인데 욕실부터 볼게요. 자,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방 욕실에 비해서는 한 두 배 크기 정도 사이즈 나와 있고요. 이 안쪽에는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해바라기 샤워기하고 일반 샤워기 마련되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 그리고 젠셀의 선반하고 수납자까지, 거울자까지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3번 방하고 2번 방이 있는데 여기 3번 방부터 한번 볼까요? 3번 방 볼게요. 자, 여기가 3번 방이고요. 사이즈는 2m 50 그리고 3m 60이에요. 직사각형 구조로 나와 있고요. 사이즈가 길다랗게 나와갖고 공간 배치하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뭐 이쪽에다 옷장 두셔도 되고요. 이쪽에다 책상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침대 두신다고 하시면은 성인 자녀, 어린 자녀 쓰기에 상당히 좋은 사이즈고요. 창으로 또한 크게 뚫려갖고 환기나 이런 거는 걱정이 없고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 센서가 있습니다. 각 방마다 온도 조절 센서로 온도 조절 하시면 되고요. 이쪽이 이제 2번 방입니다. 2번 방 또한 상당히 큰데 사이즈부터 한번 볼게요. 자, 2번 방 사이즈는 3m 70 그리고 2m 80이에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거의 뭐 안방 사이즈만 하거든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서 여기는 큰 침대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큰 침대 두셔도 되고요. 침대, 책상, 그리고 옷장 딱 이렇게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방 바로 옆에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 길이가 이게 3m 80이에요. 상당히 길고요. 사이즈가 넉넉해갖고 여기에는 세탁기만 두시기엔 좀 그렇고 세탁기나 아니면은 다른 짐 같은 거 두시기에도 충분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많이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쪽도 환기창 쪽으로 해갖고 숲세권, 숲조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이렇게 모든 공간을 봤고요. 지금 이 집이 궁금하시다고요? 위 매물번호를 적어서 여기 대표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영상 속 담당자가 바로 연락해드립니다.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해 있고요. 이 현장은 저희 구독자님도 한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데 아주 만족감 있게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공간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방 또한 상당히 크고요.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독립적으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다 중요한다고 해도 이제 위치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인프라가 중요한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깝게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식자재마트 그리고 이마트랑 롯데마트가 자차로 3분에서 5분 거리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지하철역은 버스로 두 정거장 그리고 우리 집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 버스정류장에서 강남역, 서울역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 이제 분양가가 3억 4천입니다. 3억 4천인데 입주금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입주금이 3천이면 가능합니다. 집 사이즈 대비해갖고 입주금이 상당히 저렴하고요. 분양가도 합리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의 현장 이 집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은 이쪽 편에 있는 매물번호, 이쪽 편에 있는 문의번호 연락주시면은 더욱더 친절하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